안녕하세요. 책과 함께 산책하는 시간, 독서 산책의 최서원입니다. 혹시 문득 생각나는 시가 있으신가요? 저는 지금 이런저런 시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. 어떤 시가 떠오르시나요?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? 네, 오늘 소개해드릴 도서는요. 누구나 시 하나쯤 가슴에 품고 산답니다. 네, 이 책은 30년 경력의 출판 에디터인 저자 김성경이 직접 고른 101편의 시를 담고 있는데요. 저자는 책에서 나는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위안을 시에서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저자는 아 힘들다 라는 소리가 나올 때마다 어떤 시의 한 구절을 떠올리며 힘을 내곤 했다고 하는데요. 삶의 고단함이야 서로 뻔히 아는 것이니 나는 이렇게 살아왔노라 대신 나는 이런 시를 읽어왔다고 고백한다면 더 멋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한 책이라고 합니다. 저도 저자의 말에 공감을 했던 게 이런 의미에서 시와 명언을 수집하던 경우가 있었는데요. 카카오 상태 화면이나 SNS에서 시 구절이 심심치 않게 보이는 것을 보면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시를 애용하시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시를 생각하면 소설이나 다른 문학처럼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 떠오르지 않는데 시의 함축성 때문이겠죠?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다양한 상황과 해석에 따라 큰 위로와 공감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하게 됐는데요. 또한 이 책의 101편의 시들은 테마별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원하는 감성에 따라 읽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덕분에 내 마음에 드는 시를 찾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. 평소 시는 일상생활에 녹아있지는 않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리기가 쉬운데요. 프로듀스 101 아니죠. 시 101. 오늘은 누구나 시 하나쯤 가슴에 품고 산다를 통해서 가슴에 품을 만한 나만의 테마 시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? 세상의 모든 책을 소개해드릴 때까지 산책은 계속됩니다. 독서 산책의 최서원이었습니다.